미디어 퀘리에 대해서 관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CSS3에서 이용되고 있는 기술이죠. 여기 @media 그죠? @media를 씁니다. 보시면은 이렇게 @media 해서 똑같습니다. 그리고 이전과 마찬가지로 decorate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. @media decorate 컬리 브라켓 있고 그 속에 뭐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는 이제 사전 조건이라고 얘기해요. 조건 그러니까 스크린 그리고 min width가 480px 그러니까 이 창의 크기가 480px일 때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. 그죠? 이 조건을 충족하게 되면은 라이트 그린으로 색상이 변합니다. 그 전에는 이 색상이죠. 핑크색이죠. 그죠? 그래서 핑크색에서 480px이라고 하는 조건을 만족하게 되면은 스크린 색상이 변하는 거. 이렇게 하는 것을 이제 @media 데코레이트를 써서 이용을 합니다. 또 다른 예도 하나 보겠습니다. 이것도 우리 스마트폰 화면 같은 데서 보면 이렇게 되죠. 그죠? 같은 웹페이지를 스마트폰으로 접속했을 때 이렇게 메뉴가 이렇게 나열되다가 데스크탑으로 접속하면 이렇게 위치가 바뀌게 되는 그런 걸 자주 보죠. 마찬가지입니다. 이번에도 조건이 스크린이고 min width가 480px이 되었을 때 레프트 사이드바가 플로트 레프트 방식, 왼쪽에 떠 있는 방식이죠. 그죠? 그리고 위드스는 200px, 여기 지금 200px 길이가 됩니다. 그럼 메인은 마진 레프트에서 216px, 그죠? 왼쪽으로 붙이고 216px입니다. 그런데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은 그럴 때는 여기 있는 것들이 적용됩니다. 첫 번째 레프 맨 위에 있는 것이 레프 그리고 그 밑에 레프트 사이드 바 메뉴 리스트 메뉴 아이템 요 네 개가 있잖아요. 아이디 두 개 클래스 두 개입니다. 아이디와 클래스는 큰 차이 없습니다. 큰 차이 없이 그냥 같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. 아이디는 일회성이고 클래스는 뭐 수회 여러 차례 반복해서 이용할 때 클래스를 쓴다. 대충 그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둘 다 실렉트이고 그죠? 그래서 레프에 보면은 레프는 클래스 오버플로우 오토 되어 있고 그다음에 메인 그다음에 있는 메인 마진 레프트 4픽셀 지금이죠. 여기 있는 이 간격이 4픽셀이란 말입니다. 그죠? 사이드바 레프트 사이드바 메인 마진 레프트 아니네요. 요거네요. 요게 4픽셀입니다. 메인 레프트. 그죠? 4픽셀이고 그리고 레프트 사이드바는 플로트는 난 위드스 오토 입니다.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됐을 때의 말입니다.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이 상태가 아니라 이렇게 됐을 때 이게 다 메인에 들어가니까 4픽셀이 됩니다. 그러니까 여기 있는 공간이다. 그리고 레프트 사이드바는 위드스가 오토가 되죠. 따라서 창의 크기에 따라서 위드스가 이렇게 가변하게 조정되게끔 구성되어 있습니다. 그 메뉴 레프트 사이드바 그죠? 그리고 메뉴 리스트는 요 녀석입니다. 하나하나. 예, 마진 제로, 패딩 제로. 그래서 메뉴 M자가 옆에 딱 붙어있죠. 그죠? 아래 위로도 다 이제 패딩 없는 상태. 그죠? 그리고 메뉴 아이템. 메뉴 아이템은 여기 있는 하나하나입니다. 하나하나의 아이템이 이렇게 보드 마진 4픽셀, 패딩 2픽셀. 제가 또 착각했네요. 죄송합니다. 메뉴 아이템 클래스가 지금 요 아이템 클래스입니다. 방금 설명드렸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. 여기에 지금 패딩이 2픽셀. 만약에 이걸 12픽셀 내줘볼까요? 12픽셀로 주면은 이렇게 현저히 늘어나게 주고 있죠. 그죠? 그럼 마진은 4픽셀로 되어 있는데 마진도 14픽셀로 주게 되면은 여기 안으로 확 줄어들겠죠. 이런 식으로. 그죠? 그런데 이제 요 메뉴 리스트는 마진 패딩 재료라고 되어 있는 것은 요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. 전체 메뉴 리스트가 지금 적용되고 있는 것이 요거잖아요. 위에 요 전체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10을 함 줘볼까요? 10 주고 패딩도 10 주고 런하면은 이렇게 그죠? 확연히 늘어난 게 보이시죠? 이렇게 됩니다. 그죠? 이렇게 됩니다. 많이 달라졌죠? 그래서 요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와서 만져보시는 게 제일 낫습니다. 안 만져보면은 지금 이 상태와 런 했을 때 이 상태 이렇게 됐죠. 그죠? 이 상태와 또 요걸 지워버렸을 때 런하면은 또 이 상태
달라지는 게 보이죠. 그렇죠? 그래서 이 마진과 패딩이 메뉴 아이템에도 적용되고 있고 메뉴 리스트 전체에도 마진과 패딩이 적용되고 있는데 이 각각의 수치를 넣어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시는 것이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. 사실 저도 이 분야의 전문가 디자이너가 아니라서 이게 있지가 않아요. 그래서 아, 내용은 이해를 하지만은 이걸 자유롭게 그러니까 뭐 정말 손에 익게 이렇게 쓸 수는 없습니다. 아마 여러분들도 디자이너가 아닌 이상은 제가 이해하는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. 그렇지 않고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고 하신다면 디자이너 학원에서 다시 한번 기초부터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.